이제 마지막 추상명사 43페이지네요 추상명사 봐봐. 추상명사가 뭔가? 뭐 경험도 있고 성공도 있고 교육도 있고 젊음도 있고 지식, 미 이런 거 있죠? 그래 안 그래? 스타킹에 나가고 싶냐? 추상명사의 특징 위에 있잖아. 뭐 부정관사 쓴다고 안 쓴다고? 안 쓴다고. 복수형 안 쓴다고. 그죠? 근데 쓰면은 뭐 시험이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얘를 보니까 어떻게? 아까 그랬죠? 그림 나왔잖아요. 두구두구두구 미스 유니버시티, 그죠? 2015년 진 58번, 그죠? 탁 그러니까 속으로 막 어떻게 내가 될 줄 알았지, 막 그죠? 내가 될 줄 알았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니? 그렇지? 자, 그래서 자 뷰티가 아름다움이 아니고 뭐가 돼버린다? 미인이 돼버린다는 거야. 알겠죠? 이게 추상명사가 뭐처럼 됐다? 보통명사. 그냥 보고 찍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어. Report is important죠. 그러니 안 그러니? 자, 이거 시험이야. 니네 몇 페이지야 지금? 오브 플러스 추상명사. 이따 별표 꽝 차나. 44페이지. 자, 이건 계속 나와. 이건 문법적으로 설명이 나옵니다. 자, 주목. 뭐냐면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중간고사 때도 중학생들도 나오더라. 이렇게 of 다음에 importance 하면 중요성이 되지. 그지? 딸의 중요성. 그럼 명사야. 뭐라고요? 명사. 중요하다 그럼 뭐야? 중요한 그러면 형용사지. 알겠지?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 알겠지? 왜냐하면 이렇게 of 플러스 추상명사를 쓰면 무슨 역할을 한다 했듯이 형용사적인 의미가 돼버린다 이거야. 알겠어요? 자, 여기다 하나 쓸게요. 아니, of 플러스 뭡니까? 추상 명사 또는 like 플러스 추상 명사. 명사는 뭐가 된다? 형용사가 된다. 알겠죠? 형용사가 된다. 그래서 of importance가 뭐가 된다? important가 돼.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 그러면 like 플러스 추상 명사 볼까요? 자. 'How is the weather?' 그랬어요. 'How is the weather?' 날씨가 어떻냐?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거 같은 말이 뭐야? 'What is the weather like?' 'How is the weather?'하고 'What is the weather like?'하고 같은 말이야. 그죠? 우리 이렇게 썼죠. 왜 그러냐면 봐봐. 원래 문장이 왜 그러냐면 이 the weather가 주어고요. like 다음에 이 like 다음에 이 앞에가 이렇게 가는 거야. 따라 like what? like what? like 플러스 추상명사. like 플러스 what이 되면 뭐가 된다고? 무슨 뜻이 돼? how 형용사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like 플러스 추상명사도 뭐가 된다? 형용사. 그래서 how is the weather하고 what is the like weather하고 같은 말이야. 몰랐지? 그냥 무조건 따라하지? 따라한 걸 설명해 주면 뭐야? 문법이야. 거기다 써놓으세요. like 플러스 추상명사 아니면 어떻게 of 플러스 추상명사는 형용사가 된다. 그 다음에 봐. 그 다음에 명사야. 뭐라고요? 명사. 여기 봐 얘들아. 추상명사에서 시험 나오는 게 이거거든. 따라 she's very kind. 이거 하니까 별로 쉽지요. 그지? kind. kind가 친절하다니. 근데 봐. 이 뜻이 뭐냐면 이렇게도 같은 뜻이야. she's kindness itself. 이것도 she's very kind야. 그 다음에 she's all kindness도 she's very kind야. 그러면 시험 나올 때는 이렇게 써주겠니? 회화할 때는 이렇게 쓰겠지. He's very kind. 이렇게 하지만 우리 시험 나올 때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알겠어요? 여러분이 다음에 토익 시험, 토플 시험 볼 때는 그래. 그래서 따라해. all. all 플러스 추상명사. 아니면 추상명사에다가 itself를 붙이면 똑같은 뜻이야. very kind하고 똑같은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암기해놔야 돼. all 플러스 추상명사, 추상명사 플러스 itself는 뭐다? 자, very 형용사, 매우 뭐뭐하다 하고 똑같은 뜻이야. 여러분 몇 페이지? 44페이지 2번에 별표 꽝꽝꽝꽝꽝 쳐놔야 돼요.
그러면서 또 해석 스킬을 배우니까, 아, 더 중요한 거 있다. 봐봐. 카인드니스 지금 뭐에 나왔어요? 보어에 나왔죠? 여기도 어디 나왔어? 보어. 여기도 보어. 알겠지? 주어 목적어 보어라는 것만 더 중요하고요. 3번은 책으로 할게요. 3번. 자, 봐. 전치사 플러스 추상명사는 뭐가 될 수도 있다 또? 아까는 형용사였지만 이제 뭐가 될 수도 있다? 부사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he stepped on the girl's foot. 여자의 발을 밟았습니다. on purpose. 전치사 플러스 on purpose. on이나 with나 by. 다음에 뭐야? 추상명사는 뭐가 될 수 있다? 부사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이렇게 되죠. 그 밑에 I work out the math problem. 자, 수학 문제를 풀었습니다. with great difficulty. 자, 뭘로? 아주 힘겹게. 그래서 밑에 with care, 조심스럽게, with easy, 쉽게, by, 자, degree, 점차적으로, in disappear, 실망해서, 자포자기로. 이거 암기해 놓으면 해석하기가 편하다. 자, 하나 남았네요. 추상명사는 해석 스킬, 이렇게 써놓으세요. 해석 스킬. 알겠지? 해석을 할 때 도움이야. 알겠지? 처음에 여기 봐. 설명해 줄게. 추상명사는 하면 해석이 좋다 이거지. 이 mean 이런 건 시험에 잘 안 나와. 알겠지? 전용은 잘 안 나와요. 전용은 왜? 헷갈리니까. of 플러스 추상명사는 뭐가 된다? 형용사. 뭐라고요? 형용사. like 플러스 추상명사도 뭐가 된다? 형용사. what is the weather like? how is the weather?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뭐야? 자, all 플러스 추상명사. 추상명사 itself. 자, very kind, very 형용사와 같다. 이거지. 매우 뭐뭐 하다.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뭡니까? 자, 여기야. 밑에 4번에 봐봐. have the 추상명사 to 부정사야. 거기다 써놓으세요. have the 추상명사 to 부정사. 내 이거 화면을 바꿨는데 화면이 안 바꿔졌는가 봐. have the 추상명사 to 부정사. 썼습니까? 뭐냐면 우리가 he had the kindness to show me the way. 해석이 잘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근데 그 예문을 봐보세요. 써놨을 건데. 자, have the 추상명사 to 부정사는 이렇게 해석해요.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가 so that이야. 따라해. so that. so that은 너무 뭐뭐해서 그 결과 뭐뭐하다지. 이렇게 해석을 써주면 너무 편해. She was so kind. 너무 친절해서 그 결과 그는 그 길을 보여줄 수 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시험 문장은 이렇게 내요. 미친놈들이. 그러니까 한국 애들이 영어를 못하는 거야. 알겠어요? 또 이렇게 써도 돼요. 자, he was kind enough. 충분히 친절합니다. 그 길을 보여줄 정도로요.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렇게 써요. 따라 have the 추상명사. have 다음에 더 추상명사 to 부정사를 쓰죠. 알겠어요? 투부정사를 써요. 그러면 뭐라고? so that의 뜻이 된다고. 뭐가 돼? so that. 너무 친절해서 뭐뭐하다. 그러면서 시험을 내는 놈들은 뭘 내냐면 이렇게 내요. 봐봐. kindness요. 뭐라고요? kindness. 친절함이죠. 근데 여기다 항상 더를 써야 됩니다. 뭘 써야 돼요? 더. 알겠지? 왜 그러냐면 영어에서는요. he has the. 그는 친절함을 가지다. 보여줄 정도의 친절함이죠. 뒤에서 꾸며주면 앞에서도 꾸며줘야 되거든요. 이게 다음에 관사편에서 배울 거야. 이 다음에 관사편에서. 뒤에서 수식해주면 앞에서도 수식해주는데 이 수식하는 관사는 항상 덜을 써야 된다. 어를 쓰지 않고 뭘 쓴다? 덜을 쓴다. 뒤에서 수식할 때는 앞에서도 수식해주는데 항상 뭘 쓴다? 더. 이게 관사편에서 나올 거야. 그냥 수거적으로 암기하세요. have the 추상명사, to 부정사는 뭐다? so that의 뜻이다. 뭐라고요? so that. 그래서 별표 꽁 쳐놓으세요. 이러면서 여러분한테 이제 명사의 종류를 배웠고요. 자, 종류를 하면서 정의를 배우고 종류를 배웠고요. 그지? 그 다음에 특징들을 다 배웠습니다. 정리하시면 되겠죠?